왜 그대로인 것이냐? 왜 아직도 열이 들끓고 있냐 말이다! 송가하옵니다, 전하. 마마께 없어 통약을 드시지 못하신 바람에. 하면 약을 먹을 방력이 구했거든 아니냐? 명색이 이 나라 어이란 자가 어찌 왕자 열을 내리지 못한다 말이냐? 모든 방도를 써서 왕자 열을 내리거라. 그리하지 못한다면 니놈의 목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전하. 지금 당장 탕약을 만들어 왕자 마마께 올리겠나이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왕자의 병으로 궁은 비상사태에 빠져있었다.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왕자의 곁에부터 그를 보필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왕자의 유모였다. 그래, 마마여로 내릴 기미가 보이는가? 조선에서 중전의 역할은 출산까지였다. 탄생한 왕족을 키우고 보필하는 건 어미인 중전이 아니라 유모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아픈 왕자를 대신해 탕약을 먹는 유모,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잠시 후 약을 다 먹은 유모는 왕자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하는데. 마마는 좀 어떠하신가? 잘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잠이 드셨사옵니다. 참으로 애썼다. 네가 왕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했구나. 소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전하. 왕자의 유모로서 보인 네 행동, 내 크게 보답할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조선의 왕이 될 제목을 길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녔던 왕실 유모,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아니, 기절을 한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같이 나무를 하던 박 씨의 도끼날이 튕겨 그대로 다리를 찍었다네. 내가 서둘러 지혈을 하긴 했는데 깨어나도 다시 걷기는 힘들 것 같네. 네? 어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정신을 차리거든 하루 두 번 이걸 달여 먹이게. 헌데 약값이... 아이, 사정 다 아는데 약값은 무슨... 자... 걱정하지 말고 일단 몸부터 챙기게. 감사합니다, 나리. 참말로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형편, 그리고 남편의 부상, 주변의 모든 것이 최 씨를 옥죄어 갔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를 떠안은 최 씨. 그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약 드시고 계셔요. 난 박 대가님 댁 가서 바느질감 좀 더워도 올게요. 걸음조차 버거운 임신한 몸이었던 최 씨. 무리하게 생계전선에 뛰어든 탓에 그녀의 몸 상태는 좋지 못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그리고 물불도 가리지 않았던 그녀. 결국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신 좀 차려보게. 자네 정신 좀 드는가? 제가 여긴 어찌. 길에서 쓰러졌더구만. 먹은 게 탈이 났던 것 같네. 배? 내 약간 잠든 밀렸는데. 홀몸도 아닌 사람이 어찌 그리 생각 없이 사는 게인가?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방님도 그리 된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굶어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 일을 해야 한다면 말일세. 달 포전 궐에서 방이 하나 붙었네. 중정밥밖에 없어 회임을 하시어 반년 후면 아기씨께서 탄생하시네. 하여 출산 한 달 전부터 아기씨께 젖을 먹일 유모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지. 내 보기에 얼추 자네와 출산일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혹 왕실 유모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왕실 유모가 되면 매달 녹봉을 받을 뿐 아니라 운이 좋아 왕자마마를 보필하게 된다면 그땐 자네의 대우도 달라질 걸세. 왕실에서는 양반의 천하첩을 유모로 삼고자 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왕실 유모는 대부분 천민 출신이 많았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인데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건 분명 내일이라는 뜻이야.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왕실 유모가 되기로 결심한 최 씨. 서둘러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데. 인자, 거기서 뭐 하시... 미역이 아니야. 그걸 왜... 저 궁에 유모로 들어가려고요. 해서 젖이 잘 도는 몸으로 만들어야 해요. 최 씨는 우선 젖이 잘 도는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어 글까지 배워나갔는데 이는 유머란 어린아이를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사람인 탓에 초기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유식한 일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 다듬어 가는. 그리고 말이 많으면 내실이 없다 했기에 말수 또한 줄여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최 씨 출산일이 다가왔다. 조금만 더. 더, 더. 조금만 더. 임자,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 어디 가려는 게요? 궁에 가야 해요. 오늘 왕실 유모를 뽑는 날이에요.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하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른 갔다 올게요. 아니 그래도 저지라도 한번 물려주고 가지.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최 씨는 유모 면접을 위해 궁으로 향했다. 왕실 유모가 되려면 무엇보다 저지 잘 나와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많은 후보들 중 너희 둘이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다. 자네 사서삼경도 떼었다지? 네. 그럼 사신수료법에 대해서도 아는가? 사신수련법이요? 그것은 사서삼경엔 없었는데. 사서삼경을 외우기 전에 왕실 교육법부터 공부했어야지. 송구합니다. 설마 자네도 천자문이라 달달 외운 것인가? 사신수련법이란 사지를 강화하여 신체를 단련하는 왕세자 마마의 수련법입니다. 영화의 혹한에도 솜을 넣지 않는 호빠지와 저고리를 입어 신체를 단련해 잡병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수련법이지요. 어젯밤 왕자마마께서 탄생하셨다. 왕자마마께서는 중전마마 삼체리를 보낸 후 유모인 네 품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허니 곧 궁에서 사람을 보낼 터 들어올 준비를 하거라.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최 씨는 왕실 유모 자리를 얻어냈다. 임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핏덩이를 정말 떼어놓고 가겠다고? 다달이 들어오는 녹봉이 사람을 시켜 보낼게요.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 젖은 옆집 동인애한테 젖동님 부탁해놨어요. 임자는 모장이라고는 없어? 어찌 어미가 되어 그리 매정할 수가 있어? 그럼 부정 넘치는 당신이 그 몸으로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요. 아빠도 엄마인데 내 새끼 이렇게 두고 가는 거 나라고 뭐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몸도 성하지 못한 서방님이랑 부모 잘못 만난 우리 애 먹여 살리려면 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내가 희생한 거라고요. 밤낮으로 왕자를 보필해야 하는 몸종과도 같았던 왕실 유모. 그 자리를 위해 최 씨는 가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자네가 모시게 될 왕자 마마시네. 왕자 마마, 앞으로 이 유모가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보필하겠사옵니다. 영석이 이 나라 어기란 자가 어찌 왕자 열을 내리지 못한다 말이냐. 모든 방도를 써서 왕자 열을 내리거라. 그리하지 못한다면 네놈의 목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예 전하,
왕실 유모는 아픈 왕자 대신 약을 먹어 모유로 약 기운을 전달했는데 최씨 역시 그러했다. 왕자의 유모로서 보인 행동에 대한 내 보답이다. 혹 내 보답이 적은 것이냐? 충분히 과분한 처사이시옵니다. 허나 미천한 소인, 이것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가에 다녀오고 싶사옵니다. 궁에 들어올 때 젖 한번 물리지 못하고 두고 온 자식이 있는데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우리 셋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어. 유모라는 게 일이 종종 골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난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임자한테 심한 말 따윈 하지 않았을 것인데 미안해버려. 어미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 그게 무슨... 말 그대로예요. 다신 이곳을 찾지 않을 거예요. 설마 우리 버리겠다는 게요? 고작 얼굴 좀 못 본다고 버린다니요. 다 살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왕자 마마를 잘 보필해야 우리 가족이 사니까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얼굴 보고 살아야지. 이 어린 것이 지 애미 얼굴은 기억해야 할 것 아니오?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하면 잘 지내세요, 서방님. 임자.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사람이 왜 이리 변한 게야? 갑자기 차갑게 돌변한 최 씨.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 씨가 모유로 왕자를 치료했던 다음 날. 왕자 마마를 구해낸 공으로 내려진 처산이라 양분 가득한 것으로만 내왔으니 왕자 마마께 그대로 전달해드릴 거라. 예, 마마님. 왕자에게 건강한 모유를 줘야 할 의무를 지녔던 왕실 유모. 그래서 왕실 유모는 왕족이 먹는 진수성찬은 물론 값비싼 보양식까지 대접받았다. 뿐만 아니라 궁인으로부터 대우받는 호사까지도 누렸다. 궁에 있는 이야기야말로 날 구해줄 진짜 내 아기야. 난 이제부터 왕자 마마의 진짜 어미가 되는 거야.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왕자 마마를 보필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왕실 유모라고요. 임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귀한 일상. 그런 날들의 반복은 최 씨의 마음에 야욕이라는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유모! 마마. 나 오늘 석영 됐다? 석영을요?
우리 마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한데 아바마마께서 말씀드렸는데 늦게 뜬 게 자랑이라며 혼났어. 네? 전하께서도 참. 소인이 가서 크게 혼을 내드릴까요? 그러다 유모가 혼나면 어쩌려고. 우리 마마 일인데 유모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다 유모가 혼나면 어쩌려고. 예, 마마께서 싫으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유모, 오랜만에 나 별 보여주라. 이리 오십시오. 좋은 냄새가 나, 유모. 오늘은 무슨 별이 보이십니까? 물지개 모양? 북극성인가 봅니다. 우리 마마처럼 아주 높게 솟아오른 별이지요. 와, 별들이 너무 이뻐. 유모 덕분에 잠시나마 고된 정사를 잊을 수 있었네.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전하. 유모, 근데 내가 왜 종종 별이 보고 싶다고 한 줄 알아? 그건 잠시 기분 전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십니까? 사실 어마마의 냄새가 나. 그토록 바라던 냄새였는데. 비록 미천한 소인, 뱃속에 전하를 품지 못했지만 가슴으로만큼은 전하를 품고 또 품었습니다. 어미라면 자식이 무엇을 하든 늘 함께 있어줘야 하는 거랍니다. 매 순간 연산군과 늘 함께했던 최씨. 어느덧 그들은 유모와 왕자 사이를 넘어 절친한 벗이자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전학기업성, 내 죽순을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넣지 말라 일렀거늘 왜 또 가져온 것이야? 그리고 지난번 보니 전하께서 많이 야위셨던데 대체 수라에 신경을 쓰긴 쓰고 있는 것이냐? 그 정도면 신경을 잘 쓰고 있는 것이네. 죽순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흐트러진 귀를 강화시켜주는 좋은 음식이네. 정서를 살피시 전하께 꼭 필요한 것이니 내가 올리라 하였네. 하오나 영감, 전학께 없선 죽순을 혐오하시어 눈앞에도 드리지 말라고. 전하의 옥체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전하의 입에 들어갔다 나가는 모든 것을 소관하는 것이 거의 내 역할일세. 아니, 고작 저 더미인 자네는 저시나 신경 쓰시게. 쓸데없이 어떤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떠라니, 어서 전화기 올려거라. 예, 영감. 전하, 이게 천미 따위를 본보 부인이라니요. 너무 과한 처사이시옵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과인은 유무가 없었다면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대를 이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나라 종묘 사직을 보전치도 못하였을 것이다. 유모는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이 또한 아바마마께서 그리 말씀하셨거늘 정녕 봉보 부인의 책봉이 그리 과한 처사란 말인가? 오늘날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보다 높은 품계였던 봉보 부인.
그 자리에 최 씨가 오르며 그녀의 위세가 또 한 번 굳건히 다져졌다. 영감. 이년이 감히! 영감은 말을 삼가시오. 이 것들이 정말 때로 미쳤네. 정삼품 어이영감께선 본부부인께 예를 갖추란 말이오. 으악! 마마, 궁중예법을 무시한 채 망발을 짓거린 어이영감의 죄를 당장 전하께 고하시옵소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전하를 배려가던 참이었는데. 순가옵니다, 마마. 지금 뭐라 하셨어? 소리가 작아 들리지가 않소만. 미천한 소인이 고귀하신 마마님을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속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더미도 언니입니다. 자식은 절대 어미를 못 버리는 법이지요. 유모. 전하. 안 그래도 유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유모의 아들을 조정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간직이 좋겠어? 정말이십니까? 본부부인 최 씨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 씨의 노고를 치하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았었던 최 씨는 말년까지도 부귀영화를 누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병에 들어 위독한 지경에 이르자 연산군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에게까지도 관직을 하사하였는데요. 그녀가 죽은 이후에는 몇 년 동안이나 녹봉을 주면서 그녀를 기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죽죽을. 아, 맞아. 이리 와봐라. 아, 어? 거기? 그려. 내가 여기다 그냥 딱 표시를 해뒀어. 아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겨? 어? 어? 해야 되는 거야. 팔자가 바뀌려면. 아 빨리 파. 팔자를 바꾸겠다며 땅을 파는 여종 복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냥. 아이고. 그런데. 어머. 어미. 그녀가 찾아낸 것은 유골이었다.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려 했던 한 대담한 여종의 모험이 지금 시작된다. 왜 통순해? 아니 중이 뭐 불경은 내오지 않고 장기만 되었나? 아니 어떻게 10년째 실력이 이렇게 똑같으실까? 날이 석관 준비할까요? 그래. 아, 저기 석판 들고 딱 저 세 판만 가자고. 안 되지. 아 이거 좀 놓고 좀. 아, 나 불경회로 가야 돼요. 아, 그래도 좀 한 번만. 오늘 왜 이렇게 질척거리실까? 아 여기 마치 아드님 오셨네. 어이 산에 다녀오시나 봅니다. 다녔습니다, 아버님. 야야, 너 돈 좀 가진 거 있냐? 아, 예. 그럼 이제 스님께 시주 좀 하라. 예? 그래. 아이, 뭐 이 정도를 다 뭐 관세무사랍니다, 관세무사. 자자, 스님아, 그 시주 했으니까 내일 또 와야 돼? 와서. 아버지, 응? 어찌 저런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저 스님은 내 가장 가까운 보시야. 아 그래도 저자는 너무 뻔뻔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래도 이 애비는 저 스님 때문에 내 인생이 재미있단다. 곽 씨는 부친을 스스럼 없이 대하는 스님이 못마땅한데 얼마 후 곽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장 가까운 벗이라 하셨던 그 중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소승, 어르신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이렇게 가셨습니까? 이 은혜는 아드님께 꼭 갚겠습니다. 아니요, 선대 인연은 선대에서 끝내죠. 아니죠, 끝내지 마시고 내 기가 막힌 묘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부친의 묘를 쓰십시오. 기가 막혀 봤자지. 아니, 거기가 어떤 땅이냐면요, 그 고귀한 자는 더 고귀하게, 이 천한 자도 고귀하게 만드는 그런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그 복자 있느냐? 예, 나리. 먹을거리 좀 챙기거라. 예. 자, 여기입니다. 여기다 장사를 지내면 곧바로 운이 트이고 대대손손 정승 판서가 막 쏟아지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가. 벅자야, 세참 좀 내놓아라. 예. 스님, 저도 풍수지리를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름지기 귀한 땅이란 산이 돌아 물을 안고 바람을 나누며 양지를 향하는 땅을 말하지요. 예, 뭐 잘 아시네. 하나 이곳은 빼어난 듯 보이지만 겁사를 띠고 있고 산세가 험한 것이, 아무튼 이곳엔 당당함이 없습니다. 풍수를 어디서 배우셨는지 뭐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지요. 아, 나 자존심 상 진짜. 박 씨는 스님이 알려준 명당을 마다하고 다른 땅에 부친을 장사 지냈다. 한번 고쳐볼까? 보시오, 뭔 팔자를 굴친디야? 묘자리만 잘 쓰면 자손도 정승판서를 만들 수 있대. 야, 그것은 양반들의 얘기인 거고, 우리같이 천한 것들은 팔자 못 고친다야. 뭐 다시 태어나면 뭐 그런 모르지. 그럼 다시 태어나지 뭐. 그래? 들어와, 팔자 들어와, 다시 들어와. 뭐래? 아니, 너는 어째 대가리를 따냐? 꼬리를 따야지. 타고난 팔자를 바꿔보겠다는 복자. 무슨 궁리를 하는 걸까? 복자 모녀가 찾은 곳은 집 근처 야산. 복자는 묻혀있던 아버지의 유골을 파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겨? 해야 되는 거야. 팔자가 바뀌려면. 잠시 후 복자는 며칠 전 스님이 상전에게 소개했던 묘자리를 찾았다.
상전 곽 씨가 다른 곳에 묘를 써 그 땅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응? 어? 여기요? 아, 근데 복자야. 이렇게 한다고 팔자가 바뀌겠냐?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야. 어? 명당에 살면 팔자가 바뀐다잖아. 아버지 팔자가 바뀌면 아버지가 바뀌면 나도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게 말이 되긴 하네. 그러니까. 복자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스님이 명당이라고 일러준 땅에 아버지의 유고를 이장했다. 아버지, 이제 이 좋은 땅에서 호강하시고 이 불쌍한 딸년하고 엄마도 잘 되게 도와줘. 며칠 후 복자는 어머니와 함께 상전의 집에서 도망쳤다. 어떻게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냐? 에? 엄마, 우리 저기서 배 좀 피하고 가자. 그래요. 아이고, 저기. 그런데 우리 이러다가 추노꾼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망노비를 죽이는 법은 없어. 노비는 재산이거든. 아니, 그런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산다냐? 그것이 뭐다냐? 나리께 빌렸어. 열량. 그 큰 돈을 빌려주셨어? 응. 근데 아직 말은 안 했어. 야, 그것은 무슨 훔친 것이지? 엄마. 엄마랑 나 지금까지 삼시세끼 진지상 차려드리고 옷 지어드리고 걸레질하고 물기... 이거 다 합치면 돈으로 1,000냥도 모자라. 참말로 이게 어떻게 내 배로 나오는 누굴 닮아 이렇게 뻔뻔시렵냐 너는 참말로. 에이 참. 야, 그래 네 열량 가지고 뭐 할 것이여? 생각이 있어. 예? 아니, 이걸 지금 집이라고 판 거예요? 아, 이거 완전 폐가잖아. 폐가라니. 아니, 돈 낸 사람이 임자라고 해서 내가 보지도 않고 그 돈 줬는데 아, 당장 물어내요. 치우면 돼. 치워. 치워, 치워. 아니, 그게... 아이고. 야, 돈까지 훔쳐 나왔으니까 다시 기 들어가지도 못할 거이고. 그 땅에 묘 쓰면 복 받으다며. 복 받으면 되지. 인삼 심어, 인삼. 인삼은 뭔 돈으로 살 것인데. 아, 머리카락 잘라서 뭐 하면 되지.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아유, 어째서까.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뭔가를 발견한 복자의 어머니. 아이고, 씨. 아이고, 그래, 봐봐. 복자야, 봐봐. 복자야, 빨리 좀 봐봐. 아, 왜? 아이고, 복자야, 빨리. 이거 어떡해. 복자야, 이거 어떡해. 금이잖아. 이거 어떡해. 복자 모녀는 뜻하지 않게 벼락 부자가 됐는데. 신랑감 또 물어온 거요? 엄마. 응? 혼담이 들어왔나 봐요. 아, 예, 예. 어, 저기 오시네. 왔어. 안녕하십니까. 마동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곳입니다.
마천지댁 외동아들인데 넌 5천마지기 가진 갑부댁 상속자야. 5천마지기? 어마어마하고 막 어마어마해. 그러면 전답은 선대에게서 받으신 겁니까? 저희 조부께서 소금 장수에서 벌은 돈을 부친께서 불리고 불리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혼인의 뜻이 없어서.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것이오? 5천마지기, 5천마지기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죠, 뭐. 아이고, 저기 내가 너무 미안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 있으면 다시 연락을 줘. 예, 갑시다. 평민 출신의 부자 신랑감을 단호하게 거절한 복자. 꽃초. 왜 싫은겨? 어째시려? 어째시려? 어? 너무 커? 아니. 아니 뭐 내 꽃 이래서 그려? 그녀는 어떤 배필을 원하는 걸까? 복관 옆에 차곡차곡 쌓아놔요. 지난번처럼 아무데나 두지 말고. 그래 하겠소. 어디 가요? 이쪽이잖아요. 어, 양반님은 뭐해? 머리가 청껏만도 못한데. 순이야. 양반? 누가? 아까 그분? 너 참말로 제정신 있냐? 너 저자하고 혼인하겠다는 거요? 알아보니까 조부가 귀향 가서 저러고 살지? 뼈대 있는 양반가래. 뼈대 뜯어먹고 살 것이오. 짜는 분 없는 무질이라면서. 아니 어째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다냐. 이? 엄마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양반과 핏줄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져. 저 사내하고 혼인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야. 둬봐, 다 생각 있다니까. 복자는 몰락한 명문가 출신의 일꾼 김씨와 혼인했다. 얼마 후 복자는 한양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아니, 여기는 왜 온 것이냐? 서방님이 꼭 뵈야 될 분이 여기에 사십니다. 제가요? 왜요? 아니, 누구네 집이요? 바로 저분. 이첨 대감. 이첨? 이첨이 누구더라? 이첨. 임금님의 오른팔이래요. 저자에 나가 조선 제일 가는 세도가가 누구냐 물으니까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두말할 것 없이 이이첨 대감이라고. 늘 책을 읽고 있는 김 씨를 이웃집에 사는 이이첨이 눈여겨봤는데. 이 상황을 연출한 이는 바로 복자였다. 읽으십시오. 아니 부인, 사람을 어찌 보고 이런 천자문 또 겨우 됐소. 서방님은 이 풍모함 보면 대학자시고 성인 군자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허리를 펴고 반드시 앉으십시오.
마킹 딱 주고. 책장은 아랫눈을 보듯이 내려보면서 책장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십시오. 근데 부인, 이런 거 왜 하는 것이요? 서방님, 서방님은 왜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 책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요? 다시. 책을 보다가 간혹 고개를 들어 어제 석반에는 뭘 먹었더라? 스스로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책을 보십시오. 아니, 밥 생각을 하다 책을 보라고요? 예, 바로 그겁니다. 누가 온다고요? 이첨대감이요. 이첨. 아, 나 없다고 했어. 그건 책 앞에서 벌 서신 게 아깝지도 않으십니까? 자. 아니, 부인. 내가 입만 번긋하면 그 무식이 탈원할 게 뻔한데. 높은 분 속인 죄로 경이라도 싫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제가 그동안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서방님. 요새 사시는 이첨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독서 삼예경에 빠져 있는데 내 방해를 했구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늦은 시각엔 어인 일로. 일전에 자네 부인이 가져다 준 속꼬리 덕분에 내 기력을 되찾았다네. 해서 고마운 마음에 이리 인사를 하러 왔네. 고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주역을. 주역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찌 말하겠는가? 저같이 우둔한 자가 어찌 주역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그저 좋은 글이 좋아 읽을 뿐이옵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한 말을 말해보게. 내 앞에 수많은 선비들이 오지 않았던가? 허나 이제는 뭔가 다르다. 내 앞에서 지식을 뽐내는 여느 사대부들하고는 격 자체가 달라. 이다지도 겸손하고 품이 있는 선비는 처음이군. 그간 자네를 지켜봤네.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마음에 드네. 예? 해서 말인데, 군수 자리가 하나 비었다 해서 내 특별히 자네를 청거할까 하는데. 대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어째서? 저는 그저 이렇게 좋은 글을 읽으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인재로군. 실로 탐이 나는 제목이야. 어떻게 된 일일까? 따님!
이놈이 날 비방하는 상소를 올렸다지. 아이고 나으리, 그럴 리가 없습니다요. 김 서방 사실이 아닌 것이지. 사실입니다. 네, 이놈! 이놈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그 칼 거두십시오. 일국의 재상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살인을 하려 하십니까? 뭐라? 조선에는 엄연히 나라법이 있습니다. 지아비를 단죄하시려거든 조선의 임금이 정한 법, 그 법에 의거해 처벌하십시오. 끌고 가라. 당장! 예, 예. 이 점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죄로 김 씨는 벌을 받게 됐는데. 네가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만. 예? 이 이천 대감이라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새도가람이 어째 이려. 뭐가 떨어질진 끝까지 가봐야 알지. 나는 새가 떨어질지 이이첨의 모가지가 먼저 떨어질지. 임금이 이복동생들 죽이고 대비 쫓아내고 이 나라 꼴이 어찌 되는 거냐? 그게 왜 임금이 한 짓인가? 다 이인첨 그 간신배가 한 짓이지. 임금도 이 용상에 앉아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네. 서방님 잘 들으세요. 센 놈이 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센 놈하고 붙는 거. 센 놈? 이이첨의 죄상을 적은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서방님이 공부 중이셔서 사람을 사서 작성했습니다. 서방님 이름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요. 뭐요? 이이첨 썩은 동아줄입니다. 해서 벼슬 자리도 거절하라 했던 거고요.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듬해 세상이 바뀌었다.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실각했고 최측근인 이이첨은 사명에 처해진다. 한편 복자의 남편 김씨는 처벌을 받고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김만득은 어명을 받으라. 새 임금이 김씨에게 무슨 어명을 내린 것일까? 간신 이이첨이 제안한 벼슬을 거절하고 이이첨의 그간 악행을 적시하고 이를 상소로 바친 유일한 김만득에게 정육품 관직을 하사한다. 부인, 이게 무슨 말이요? 서방님, 경하드립니다. 새 임금님께서 벼슬을 하사하셨다고요. 어미 김서방, 이것이 꿈이야 생시여. 나가 기분이 너무 좋아보러 어쩌세요. 그러게요. 복자의 선견 지명으로 김씨는 높은 벼슬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명당을 이용해 운명을 바꾸겠다는 여종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 임금님께서 예, 말 좀 하자. 아니 그냥 빨리 칠까요? 범진 표정.
찾아가는 느낌이다. 찾아가는 내 자리를. 야, 너도 이렇게 하고 형. 아, 좋다. 빨리 이렇게 하고. 컨셉. 안 돼. 너도 이거 하고 다녀야 되지.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